아, 예, 저는 그림 그리는 김유찬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어설프게 글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과 그림을 다 같이 하는 김유찬 작가의 친구 정명섭 작가라고 합니다. 네. 친한데 막 어색해. 가장 먼저 실린 게내 이름은 길동이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홍길동전 얘기했거니 하고 딱 봤는데 네.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코피노 얘기랑 엮으셨지? 마이너리티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소수자에 대한 그런 얘기고, 사실 홍길동전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소수자에 관한 얘기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뭐 보통은 서자라고 이제 서자는 이제 서얼이라고 이렇게 퉁쳐서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양반과 일반 백성의 딸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은 서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홍길동전처럼 그 양반 주인과 노비, 그러니까 여자 종이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이를 얼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해서 그냥 서얼이라고 부르는데, 그 계층이 사실 차별을 받지만 똑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서자는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얼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법적인 신분이 노비거든요. 그러면 홍길동은 서자라기보다 정확하게 얼자죠. 네. 약간 어쨌든 소외된 이 계층을 현대에서 이 소외된 계층은 누구인가라고 네. 생각했을 때 다문화 가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저희 매형이 이제 미국 분이세요. 조카이들은 이제 혼혈이죠. 그런데 매형한테도 그렇고 조카이들한테도 그렇고 아무도 뭐 다문화에 다짜도 안 끄네요. 반면에 저희 동네에 이제 그 시리아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냥 시리아 아저씨예요. 한국에는 매형만큼이나 오래 살았는데. 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보면 약간 그 눈빛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경우, 뭐 사실 저조차도 거기에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작가가 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작가의 성공 여부나 작가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 상관없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코피노 얘기는 최근에 여러 이슈에서 문제가 되고, 아까 서자월자 말씀드렸듯이 이런 혼혈이라든지 다문화도 좀 잔인하게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계 백인, 뭐 유럽 이런 쪽에 피를 이어받은 쪽은 막 되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반대로 피부색이 까맣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못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이제 혈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시대 조선시대 홍길동이 받았던 시선.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법적인 신분은 노비고, 여기에서 어떤 괴리감이나 갈등이 아마 지금의 이런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들이 겪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약간 이게 영웅 소설? 네네. 뭔가 이렇게 좀 신나고 뭔가 통쾌하고 이렇게만 봤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때는 금서일 수밖에 없겠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 고발적이고 그런 또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해결하고 막 이런다 보니까, 허균이 썼다고 이제 그 얘기하는 문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수십 년 지난 후에.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런 금서로 지정 책을 당시 조정에 관리했던 허균이 제가 썼어요? 라고 할 리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제 저자가 밝혀지지 않고 허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렸죠. 소설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허균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제 허균은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기준으로는 최선을 다했던 거고, 저 역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단계까지는 이제 그거는 바로 작가로서의 저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왜냐면 이게 저는 늘어나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학교나 강연을 많이 가잖아요. 초등학교 가면은 어디든 이제 한 반에 한두 명은 이제 다문화 출신이나 해외에서 이민으로 온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뭐 현상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단일 민족이니까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먹히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계속 들고 있었어요. 예, 어린이들은 더 어떻게 보면 같은 반에 있는 네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네.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이해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우리 옆에 사는 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른 이유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왔네.
네, 뭐 그러면은 뭐 우리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니까 나랑 다른 말을 쓰게 되는 것과 나 저는 말이 안 통해요라고 하지만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 중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진 현상이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원래 소설이 유술 항아리였잖아요. 예. 근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어떤 이야기였는지. 착한 농부가 열심히 이제 소작을 해, 소작농이라고 그러죠. 남의 밭을 갈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나쁜 부자의 거친 땅을 사요. 뭐 열심히 그걸 개간을 하다가 낡은 항아리를 발견하죠. 종자씨라도 넣으면 좋겠다 해서 집으로 갖고 와서 종자씨를 넣는데 이게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며칠이 안 돼가지고 이제 엄청 부자가 됐죠. 근데 이 부자가 그걸 듣고 나는 밭을 팔았지 항아리까지 판 게 아니니까 내놔라. 그 둘이 싸움이 붙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지금 말로. 그래갖고 원님을 찾아갔는데 원님도 이게 탐이 나는 거야. 압수수색 영장같이 압수를 한 거죠. 이거 결정이 날 때까지 내가 보관하마. 그러고 이제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닦고 뭐 하고 이제 하다가 놓고 잠이 들었는데 원님의 아버지가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왔다가 어찌하고 들어갔다고 두 명이 되고 밤부터 새벽 사이에 계속 나오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얘기가 뭐가 있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찾아보지 못했고 이게 이제 판본이 여러 개가 있다고 돼 있어. 제가 들은 얘기는 원님이 직접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두 명이다. 구전으로 전해온 네, 동화라서 네, 역시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작가님이 어떻게 각색해 주셨죠? 어려서부터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자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나를 결정짓는 건 뭐지? 어느 날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데 너무 무례한 거야 내가. 내가? 그래서 아니, 그럼 엄마를 대할 때 나와 출판사 대표님을 대할 때 내가 같은 인간인 거 과연.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 친한 사람들 대할 때 너무 달라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라는 거에서 알게 됐어요. 연기라는 게 뭐냐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이렇게 인연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의 나의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만들어지고 서로 서로 다른 자아가 있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모든 게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모든 모습으로서 그런 걸 되게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수랑의 항아리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명의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원님은 과연 누굴 아버지로 모셨을까가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 보면은 그 동묘시장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가가지고 네. 골동품 가게에서 그 항아리인가요? 거기에? 네. 그거를 가져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부분만 딱 떠올렸을 때는 얘가 집에 가서 뭘 넣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얘는 사실 머리카락을 이제 네. 넣어서 이렇게 예전에 애니메이션 중에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메이션 재밌게 봤는데 옛날에 연금술사들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몇 개의 요소와 사람의 신체 일부, 내지는 정액, 이런 걸 넣으면은 플라스크 안에서 살 수 있는 호문쿨라스라는 사람이 나온다. 이런 걸 해. 거기서 이제 따와가지고 머리카락을 넣게 된 거죠. 그래서 제목이 연금술 항아리가. 그리고 그 동묘의 그 가게는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답사하느라고 같이 갔던 곳이라. 청계천 쪽으로 그 도깨비 시장 황학동 그쪽에 되게 자주 갔어요. 그런 분위기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 다른 가게에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사는 맛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거기 가면 되게 진짜 막 왠지 요술항아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가져오면 거기에 막 속는 셈 치고 다 넣어볼 것 같은데. 돈. 네, 돈다발. 그래서 뭔가 욕망보다는 뭐 다른 생각을 하셨구나, 작가님은. 네. 유술 항아리가 있다면? 있다면 돈 넣어야죠. 소설을 처음 쓰신 거잖아요. 네. 보는 듯한 느낌 많이 들었어요. 특히 처음에 이제 동묘시장에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점 5,000원짜리 점을 보고 또 그런 장면들의 묘사가 눈에 그려지는 그런 묘사들 많아요. 안 그래도 이 정명섭 작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정말 버벅댔어요. 그러니까 제 글을 써놓으면은 묘사가 너무 중구난방 돼가지고
그건 그림으로 되게 좋은 요소예요. 그렇죠. 예. 아주 깊이 들어가는 정밀한 묘사가 그림에 묻어나면 묻어날수록 좋은데 글은 그게 간결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열심히 쳐내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정상이에요. 예, 이제 사실 뭐 제가 작년에 책을 많이 내고 재작년에 많이 내고 한다고 하지만 남들보다 그렇다고 글을 쓰는 과정이 줄거나 아니면 고통이 덜하거나 그 과정이 덜하진 않거든요. 저도 예, 저도 사실 단편이나 장편 쓰고 나면 뭐 잠깐 놔뒀다가 이제 뭐 중간에 부인 먼저 보여준다든지 하고 저도 이제 여러 차례 퇴고를 거친 다음에 출판사에 보내줘요. 그래서 작가님이 가끔 저한테 이제 제가 펌프질을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죠. 글이 제대로 안 쓰면 정상이죠. 글이 잘 써졌으면 여기 계셨겠어요? 사실 모두 다한테 뭐 그 글 쓰세요 이런 건 아닌데 효찬 작가님 그림 보자마자 글을 쓰시면 잘 쓰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제 모토 라이벌은 안 키운다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라이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소설도 약간 뭐랄까 기괴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그림에서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지만 또 얘기를 했을 때도 항상 어떤 상상의 영역이 되게 막 풍부하시잖아요. 아까 그 연금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소재나 생각하는 방법, 관점 이런 것들이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어렸을 때 좀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해질 때 좀 푸릇푸릇할 때 되게 공포심을 많이 느꼈어요.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 그림을 좀 많이 그렸었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자면 100% 악몽을 꿔요. 그 꿈에서 봤던 영상들 여기 그 엄마가 저녁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는 모양이 있거든요. 네. 그 엄마의 모양은 꿈에서 봤던 어떤 여자의 모양이고 그리고 그 저녁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대의 그 빛 정도예요. 세상이 파랗을 때 그걸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표지 보고 살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도가 일반적인 그림에 나온 구도는 아니에요. 이게 그 아래 하나는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보는 거고 하나는 아래에서 위를 이렇게 보는 방식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구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작가님의 시선이 그만큼 다양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을 볼 수 있다는 뜻이라서 저는 이게 작가님 상상력의 원천. 엔솔로지라는 장르가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엔톨로기아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꽃들을 모으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희곡집이었는데 작가 개인이 쓴 단편들을 모은 단편집들이 있는데 사실 마이너티 클럽 같은 경우 단편집이거든요. 여러 작가들이 참여한 두 개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단편집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앞의 경우는 그냥 단편집이라고 부르고 예, 워낙 많이 사용했으니까 뒤에 경우 여러 작가들이 특정 주제나 이제 특정 시점을 가지고 쓴 작품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엔솔로지. 그러면 이렇게 여러 작가님들이 함께 하나의 주제 뭐 혹은 관점으로 같이 쓴 게 엔솔로지인데 인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고 출판 관계자분들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일단 n분의 1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 어떻게 이번에 고전을 재해석해서 엔솔로지를 해보자 이런 기획이 나왔는지. 고전의 재해석 문제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이 이제 뭐 5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뭐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저는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뭐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달라져 있을 뿐이지 뭐 인간의 본질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홍길동전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은 서자와 얼자도 없고 조선시대처럼 봉건주의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 현대로 바꿔보자라는 얘기들을 이제 머릿속에 잠깐 떠올랐었고요. 출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명석 작가 같은 분이 너무 중요해요. 컨셉을 너무 잘 잡아. 저도 몇 개를 대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번번이 빠꾸를 맞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정영숙 작가 하면은 편애하는 것 같이 다 되더라고. 와 이럴 바에는 내가 뭐를 내는 것보다 옆에 이렇게 기생하는 게 낫다. 역시 책을 또 많이 써보시고 읽으시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맨 첫 번째 작품이 홍길동전을 네, 각색한 네. 내 이름은 길동 요술 항아리를 연금술 항아리로 해주셨고 네. 또 세 번째는 우렁각시 네. 이제 우렁각시 도슬기로 우렁각시 도슬기 그리고 장화홍련을 네. 두자매로 네. 그렇게 네 분이 써주셨어요. 다른 작가님들은 어떤 이 두 작가님 같은 경우는 다른 엔솔로지에서 굉장히 많이 같이 했던 분. 남유아 작가님은 이제 여성분이시고 정건우 작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후배 작가들이라서 이 마이너티 클럽 같은 경우는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타이틀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왜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꾸면 사실 잠깐 진짜 부담을 느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조금 얘기를 했을 때 빨리 알아듣고 뭐 일정을 잘 맞출 수 있고 예, 제 촉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이 대표님 초창기에 그 페북 라이브 하실 때도 꼬박꼬박 다 봤고 거의 초기 진짜 초기부터 지켜봐 주신 정민수 작가님이 네. 처음에 이제 저녁에 일 끝나고 읽어주실 때 네, 그때 이제 초창기 몇십 명 들어왔을 때부터 봤었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이폰 하나 틀어놓고 네네네. 이거 뭐지 이어폰으로 방송할 때부터 보는 눈이 높으신 보는 눈이 있으신 제목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이 마이너티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줬던 거고 이제 뭐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 소수자들을 네. 좀 조명했다는 점이 저는 이거를 작업하려고 읽으면서도 마이너리티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평등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문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소공이 지금까지 많이 읽히고 사랑을 받았던 이유도 사실 그 시대 가장 낮았던 사람들을 향한 시선,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낮춰서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었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학의 본질에 가장 접근한 엔솔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두 분이 사실 네, 처음 네. 작업하신 게 아니잖아요. 두 분 네, 동갑이시죠. 네, 네. 단짝처럼 자주 네, 보시고 네. 작업도 많이 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잘 맞으시나요? 아시겠지만 배려심이 되게 좋아요. 되게 같이 있으면 엄청 편해요, 진짜. 골목길 작업 관련된 거를 작업하는데 무슨 역에 조금 용산에? 역사평에서 만나자고 까똑을 봤는데 난독증 환자들이 단어를 잘못 봐요. 사과정에서 만나가지고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하니까는 아닌 거지.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진짜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너무 고맙죠, 사실은. 제가 뭐 마음에 부처님이 제 안에 들어있어 제가 화를 안 낸 게 아니라 사과정이라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 끝까지 아 뭐야 사과정이었잖아라고 했으면 저도 그랬을 텐데 미안하다고 빨리 오겠다고 항상 본인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러지 않. 저는 그림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친해지고 싶었어요. 제가 가지지 못했던 부분이었었고 그 유명한 첫 번째 책 작업 이 책이었죠. 오래된 서울을 그리다 책 작업할 때 주변 대표님 찍어둔 사진 중에. 이제 같은 장소인데 서로 옷도 다르게 입고 저는 파란색 점퍼였고 빨간색 점퍼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흡족하게 잘 나왔던 게 서로 사실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줬기 때문에 회장과 같이 백사 다녀본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걸어두겠습니다. 저 이렇게 두 분이 훈훈하는 거 처음 봐요. 되게 티키타카하시고 네, 약간 네, 네. 그런 케미가 또 잘 네. 맞으시잖아요. 장소팔 고춘자. 너무 나이들이 티나. 유튜브에서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저희 그니까 이제 동갑이고 조금 지나면 둘라 이게 100살이 될 거예요. 2년 지나면. 네. 그런데 사실 전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미성숙하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말장난처럼 농담반 이렇게 진담반을 약간 헷갈리게 알아서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알아서 해결하세요. 어릴 때 제가 많이 썼던 얘기였거든요. 저는 타인에 대해서 별로 중시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될수록 타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 저는 제가 지금보다 몇 년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얼마나 더 성숙해졌을까라는 생각에 철이 드는 거죠. 뒤늦게 이제 50대 네, 그런 게 좀 기대가 돼요. 개그 칠 때는 남을 그렇게 배려를 안 하고 아재 개그를 막 옆에 있으면 하루에 100개씩 쏟아내는 것 같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